받으시오. 콸콸콸. 와. 아까 거기 갔을 때도 비슷해. 키치도 쌈치. 네. 내가 잘생겼다고 서비스를 주신 분.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강릉 사천에 위치한 바닷가 항구에 선주가 직접 잡은 자연산 활어회를 맛있게 썰어주며 경치까지 끝내주는 곳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는데 우연히 발견하여 정말 좋았습니다. 키치도 쌈치. 헬리 정도 조금만. 네네. 여기 자연산 키치도 쌈치. 여기다 강어 한 마리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요. 헬리는 그 정도면 될 거. 뭐예요? 키치도 쌈치. 헬리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 네네. 그리고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네, 한 마리 썰어주세요 같이. 칼국수 이런 거. 명단에다가 저거 살이 넣어 드시면 돼요. 해산물 먹을 때 따로 나오는 기본 반찬은 없고 상추와 마늘, 고추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바닷가 옆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오징어가 싱싱하고 저렴했습니다. 오징어는 국수 먹듯이 그냥 초코장에 담가서. 오징어가 싱싱하니 쫄깃해서 참 맛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작긴 하다. 우리 매운탕 시켰나? 돌삼치와 지치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담백하니 식감 좋고 고소해서 소주 안주로 참 좋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자연산이라. 멍게는 그냥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최고지. 자연산 멍게 서비스. 금방 잡은 멍게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싱싱해서 참 맛있었습니다. 여기 쌈장이 맛있어. 왜요? 그냥 쌈장 같은데. 이거 넣어줘야 돼, 알지? 나라는 소리지. 이게 쥐치랑 돌삼치랑 쌈장이랑 아유, 어제 술 안 먹었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살이 달라 있어. 그러면 요거 칼국수 칼국수 살이 있대? 모르지 이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추 좀 넣을까? 그래? 고추 고추. 고추는 고추 고추. 많이 올려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아재 소리 자동으로 나오지? 맛있지? 오 맛있어. 술이 달아. 맛있어? 매운탕이 칼칼하고 매콤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넣어 끓여가며 먹으니 걸쭉해지면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달하니 맛있다. 그렇지. 왜? 있는 것 아, 지금 셀카 중. 싱싱한 활어회를 바다 옆에서 먹는 강릉 사천항에 다녀왔습니다. 강릉을 정말 많이 다녔지만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안주와 한잔하니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